내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껴야지만 남들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남들도 아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산구 할매당이에요. 네, 이 시간에 2021년 네, 상반기 네, 용띠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4살 우리 무진생들 2021년 신축년 상반기를 보니까 손댈수가 조금 있어요. 내가 어디 투자해 있는 거, 뭐 주식, 뭐 펀드 아니면 그런 데 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뭐 경마라든지 잡기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하지 마세요. 동업 역시도 34살 가지신 분들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건강운은 괜찮아요. 아주 뭐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돈 있고 사람 있고 그러면 건강했던 사람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46살 병진생들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침울하다 그래야 되나? 침체돼요.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기본만 해도 잘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너무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조금 답답한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움직이면 하면 할수록 자꾸 실타래가 엉키는 듯이 좀 엉키는 운세입니다.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병진생 가지신 분들 내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나는 안 되니까 좀 자포자기 할 수가 좀 많아요. 좀 기운 내시고요. 내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껴야지만 남들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남들도 아껴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58살 금전도 손해보고 이동도 많이 했고 사업하신 분들이요. 망했다, 흥했다 아주 막 요동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2021년도에는 또 역시 이동수가 없다고 하지는 못해요. 이동수가 또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래도 조금 성과는 있어요. 성과는 있지만 3월달 생일인 사람 금전이나 사고나 몸이나 조금 조심하시고요. 인간으로 조금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랬죠. 그러는 수가 조금 있으니까 3월당 가지신 분들만 좀 조심해서 나가시면 전반적으로 58세 가지신 분들은 전체적인 기운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이제 69세에서 70세 올라가시죠. 이제 6에서 7로 넘어갔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요. 3월생, 5월생, 7월생 가지신 분들은요. 칠순잔치 하지 마세요. 왜냐? 낙상수, 사고수가 굉장히 보여요. 한 번 다치면 다른 데가 또 많이 아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꽃띠들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이 장 쪽으로 이 문제가 좀 많이 돼요. 장을 조금 조심해서 나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임진생들 괜찮으시니까 뭐 한 살 더 먹는다고 뭐 어떻게 크게 되는 거 아니니까 기운 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 3반기 운세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